되겠습니다. 자, 봄이었어요. 자, 봄이 됐으니까 여러분들 등산이나 봄나들이를 하면서 봄을 한껏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봄나들이를 어디로 갔지? 누구부터 얘기할까? 자, 누구부터? 본인은 옥경이야. 뭐 하시는 거예요? 고개 숙인 옥경이. 옥장군이에요. 옥장군이야. 좋아, 아주 좋아. 오늘 말이야. 오늘의 주제가 봄나들이구만. 네, 맞습니다. 이 말이야, 본인은 말이야, 이 봄나들이는 생각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생각밖에 없지. 어떤 일을 하는지 보여주지. 네, 보이세요. 제5공화국 똑똑. 누구야, 들어와. 착하다. 까까,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야? 요즘 봄이 와서 그런지 충곤증 때문에 직업인들이 직장에서 잠만 잔다고 합니다. 카카. 무엇이 충곤증 때문에 잠만 잔다고. 이 옥장군은 특별한 대책을 내린다. 커피 마시라 그래. 역시 카카씨입니다. 그날 이후 온 국민들은 카페인에 중독됐고 다방 아가씨가 최고의 업적이 됐다. 오빠, 다방 아가씨요. 국본 옥장군이야. 연출 옥장군이야. 제작비 옥장군이야. 우와, 제작비도 직접 내세요? 당연하지. 이 딸라맨 옥당군이야. 옥당군이세요? 옥당군이야. 모든 제작비는 본인이 직접 내지. 게다가 말이야, 우리 카메라 감독님이다 기타 이 스태프들도 이 밥값 내가 다 내고 있어. 하긴 돈을 써야 놀아주지. 들어가세요. 자, 마무리 성정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만나 반갑습니다. 송대관한테 태진아 1집을 파는 남자. 자, 지하철 2호선의 외로운 벤처 사과 노마진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앞에 갖고 나온 상품, 그렇습니다. 보시다시피 내 손이의 작은 불도저. 살균 청소기 내겠습니다. 자, 이게 왜 살균 청소기냐? 살균, 균이 살아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웬만한 균까지 살아있는다는 거. 그러니까 좋은 균을 배양시켜 나쁜 균을 죽이는 거죠. 그렇습니다. 뭔 소리인지 저밖에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이게 어디 제품이냐? 그렇습니다. 환경 미화원도 한번 쓰고 놀랬다는 그 상품. MSNK. MSNK. 그렇죠. 못 쓰는 거죠. 그러면 일반 청소기랑 뭐가 틀리냐? 시중에 파는 일반 청소기. 청소 굉장히 잘 돼요. 하지만 미세한 먼지가 잘 제거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희 거 단 1분만 사용해도 미세먼지가 구석구석 제거됩니다. 그렇죠. 하지만 미세먼지 외에는 제거가 안 된다는 거.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반 청소기에서 가질 수 없는 먼지 봉투나 필터를 더 이상 갈아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단 영구적으로 계속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쓰느냐? 굉장히 쉬워요. 본체랑 브러쉬를 살짝 분리하신 다음에 입에 물고 직접 빨면 되는 거죠. 빨면 되는 거죠. 어려운 거 아니에요. 필터 갈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필터는 갈 필요가 없다는 거. 하지만 폐를 갈아야 된다는 거. 그렇죠. 직접 빨면 되는 거죠. 결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잔재미를 주는 거죠. 자, 그리고 가장 공감 있는 것 중에 하나. 일반 청소기 줄이 짧아요. 안방에서 건너방 거실 청소할 때 코드를 빼딱게 떠야 되잖아요.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줄이 굉장히 길어. 줄 하나로 온 집안을 청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줄이 굉장히 길다는 거. 그렇습니다. 빨리 낸 거죠. 어떻게? 어떻게 입에 물고 직접? 그렇죠. 람보가 부럽지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21세기 다기능 청소기. 다 같이 우리 함께 밑줄. 자, 별표. 하나. 돼지꼬리 땡땡. 땡땡. 너무 마진이었습니다. 수고했어요. 좀. 여러분, 하이, 헬로, 안녕. 21세기를 창조하는 미디어 아티스트, 제니퍼요. 원, 투, 아티스트 제니퍼와 함께하면 호랑이 기운 솟아나요. 대대롱. 오늘도 역시 포토미디어 시간이에요. 두 연예인의 얼굴을 반씩 섞어서요. 하나로 만들어 볼 거예요. 누구 마음대로? 제니퍼 마음대로. 대대롱.
뾰로롱. 와. 오. 와. 정말 짜증 지대로다. 우리 신봉선 씨. 그리고 우리 스마트하면서 멋진 남자 소지섭 씨를 섞어볼 거예요. 섞어볼까요? 휘리릭 뽕. 휘리릭. 기대된다. 뾰로롱. 같아요. 사기 도박꾼을 닮은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똑같이 해라. 몽타주 할 시기에 얼굴 대 얼굴. 이거 뭐 빼도 박도 못할 생겨서 당장 구석 씻게. 책임질 에어로빅 강사 에어로 홍이에요. 오늘 주제가 봄 나들이잖아요. 봄 나들이를 막 하다 보면 다리가 너무너무 아프잖아요. 그러나 이 운동을 하면서 봄 나들이를 하면 다리가 하나도 안 아파요. 자, 쉬우니까 따라하세요. 원내나 두에나 쓰리 홍홍호 원내나 두에나 쓰리 홍홍호 원내나. 이렇게 봄 나들이를 내 앞에서 하지 마. 그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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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해. 내 앞에서 하고 그래. 이렇게 봄 나들이를 하세요. 오래 나지 마세요. 힘드니까요. 근데 저 완전히 삐졌어요. 아니 왜 삐졌어? 왜 삐졌어? 어제 친구들이랑 나이트클럽에 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좁아서 춤을 못 추겠는 거예요. 그랬어. 좁아서 저 삐지는 춤 춰줬어요. 어떻게? 거짓말하면 저 삐질 거예요. 선생님은 거짓불 홍쟁이. 그런 아이가 제가. 동충하초 동충하초 오. 오. 동충하초 동충하초 오. 오. 동충하초 동충. 알았어. 선생님. 그래 성공했어 그래. 선생님 정말 요즘 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정말 많은 분들이 봄나들이로 동물원을 자주 찾는 것 같아요. 그렇지. 근데 그 동물원 가면 원숭이 IQ가 70인 거 아세요? 어, 그래 그렇지. 여러분, 여러분들 동물원 가서 원숭이 보면 정말 재밌죠? 네. 내가 니들 보면 그래. 아주 웃겨 죽겠어. 야. 너는 나 빨리 웃겨주려고 새벽 4시 50분 아니야. 무슨 소리야 관객분한테. 아 근데 선생님 있잖아요. 그래. 정말이지 그 사람은 자기 이름처럼 되는 것 같아요. 어 그렇지. 선생님의 성함은 김대희 클대 기쁠희. 사람들을 크게 기쁘게 하시잖아요. 꼭 그렇진 않아. 그래 그러면 네 이름이 상무인데 상무는 무슨 뜻이야? 저는요 윗상 없을무. 내 위에 아무도 없다. 선생님, 제가요 음료수를 하나 만들었어요. 오, 그래. 요즘 정치하시는 분들 정말 일하시느라고 너무 바쁘시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런 정치인들 말고요 정말 술 먹고 또 어디 놀러 다니시느라고 바쁘신 분들 있어요. 그래. 그런 분들께 꼭 권해드리고 싶은 음료수예요. 뭔데? 정말 놀러 다니고 술 먹느라 바쁘신 정치인들께 권하는 음료수 구타 500! 오늘은 다 같이 가끔 재수 있어로. 자, 다 같이 가끔 재수 있어. 재수 있어, 재수 있어. 네, 강유미자예요. 꽃샘 주위가 지나간 자리는 어느덧 진달래와 개나리가 알록달록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가장 고사리 같은 손으로 풍선을 들고 봉소풍하는 아이들의 발걸음도 가볍기만 합니다. 동숭아 땅에 에어롱 씨에게 봄나들이 계획을 들어봤습니다. 저는 친구들이랑 봄소풍도 가고 할머니랑 나물도 캘 거예요. 실제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27. 이제는 입에 베어버린 혀 짧은 소리. 몸에 찌든 담배 냄새만이 그의 실제 시인상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의 주변에 가까운 지인들은 이번 그의 봄나들이도 스크린 경마장과 성인유학실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1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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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색은 빼야겠다. 건전한 여가활동이 필요한 때입니다. 옥장군의 봄나들이 계획도 들어봅니다. 본인은 그 봄나들이 계획이 뭐 따로 없고 말이야. 진정한 봄나들이라면 본인이 그 4월달에 결혼하잖아. 그래서 이 신혼여행이 진정한 봄나들이가 아닐까 생각해요. 이 더더군다나 나는 이 필리핀 섬으로 가려고 그래, 신혼여행을. 그래가지고 그 아름다운 바다도 보고 이 술래 잡기도 하려고 그래요. 응? 나 잡아봐라! 거기 기다려, 저기. 너무 로맨틱한 영화가 될 것 같아. 이제는 봄나들이를 가장해 신부를 아예 무인도에 가둬놓겠다는 옥장군. 옥장군에게는 멜로 영화 속 아름다운 술래 잡기지만 신부에게는 한편의 처절한 리얼 납치극이 될 것으로. 한적한 갈매기의 오르막이 신부의 절규에 화답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언제든 무인도에 갈 준비가 되어 있는 강유미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어요.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이 친구는 봄나들이를 어디로 가지 정말 궁금해요. 다 같이 스테파니 한번 외쳐볼까요? 스테파니! 자, 우리 봄나들이 메뉴. 네. 선택하시면 제가 봄도 되고 했으니까 그 사람들 눈에 확 띌 수 있는 봄옷 코디법 좀 알려주세요. 봄옷 네. 코디법 좀 가볍고 네. 좀 독특하고 아, 그렇죠. 사람들 눈에 띌 수 있게. 그렇죠. 알겠습니다. 제가 네. 확실한 코디법이 있습니다. 3번 테이블 김대희 손님, 사람들 눈에 띌 수 있도록 시청 앞에서 넥타이만 메고 나체로 뛰어다니시겠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양말만 신고 뛰어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빨간 양말. 자, 알겠습니다. 그럼 다른 거 메뉴 선택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봄도 되고 있으니까 그 네. 입맛을 돋굴 수 있는 그 봄나물을 먹고 싶어요. 봄나물. 봄나물. 네. 안 그래도 여기 봄나물 비빔밥 세트가. 야, 오, 야, 정말. 야, 맛있겠다. 있습니다. 뭐 손으로 먹어요? 아, 일단 여기. 예, 그냥 예. 예. 예, 소품 소리 안 됐군요. 네. 알겠습니다. 예. 버섯, 이거 기가 막힙니다, 이거. 야, 이 버섯 맛있다, 버섯. 네. 야, 이 버섯 어디서 났어요? 이 버섯이 아주 예. 독특한 곳에서만 서식하는 버섯입니다. 예. 예. 어디요? 예. 옥동자 얼굴이요. 우리나라 그런 말이야. 감자 오이로 하면 얼굴에 버섯이 피어. 예. 아침마다 이렇게 버섯을 똑 따가지고. 요 버섯 하나면, 예? 이 500명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독성이 강한. 뭐예요, 지금? 농담입니다. 들어가서 빨리. 알겠습니다. 그래.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레미파솔라. 오! 스테파니! 스테파니 왜 그래? 이거 안 되겠구만, 이거 안 되겠어. 네, 좋은 방법이 있어요. 쫙! 입에 물려가지고. 봄나들이 갔다가 제가 찍은 광고물을 봤어요. 정말? 난 제2의 전지현 오지현이야. 나 써니라고 해. 좀 시켜주세요. 아니, 좋대는 왜? 아니, 저 자동차 회사에 새로 나온 신차 그거 좀 타보러 가야 되거든요. 야, 우리 봉선이가 모터쇼 모델로 가는구나. 아니요. 그럼? 차량 충돌 시험 마네킹이로요. 차가워져 아장나던 말짱한 여자 처음 본다. 차량 충돌 테스트 시작하겠습니다. 3, 2, 1.
기분 나쁠 뻔했어. 아, 그래,